자, 안녕하세요. 네. 아우, 반응 좋아, 반응 좋아. 좀 전에 뭐 곧 죽을 것 같더니만은 방송한다고 하니까 살아났어요. 지금 사실은 힘든 거는 나도 알 것 같아. 지금 어제 금요일 날 다들 직장인이니까 퇴근하고, 그죠? 퇴근하고 스파이즈 모여가지고 어제 PT 스파이즈 보충학습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 11시 반 정도까지 했어. 그것도 들어야지. 그러고 나서 시세조사 보고서 해야지. 어제 1시 반 정도까지? 내려오니까 1시 반 정도에 그때 세미나하고 끝나는 것 같던데. 야, 그리고 아침에 또 큰 숙제 하나, 뭐 시험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역으로 갑시다. 어제 한 것 밤부터 한 거 하지 말고 좀 전에 공부한 것부터. 제가 좀 전에 내가 시장을 나갔다 와가지고 지금 뭔 수업을 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근데 좀 전에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저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거는 감춰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정보이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뭔가 배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뭘 배웠는지 자, 누구, 어느 분이 손 들어서 해주실래요? 우리, 뭐 이렇게 미루어? 에이, 모르겠다. 자, 우리 영국씨. 네. 항상 저 먼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비엠 지나고 앞에 짜릴게. 네. 뭐 배운 거는 많은데 지금 뭐 당장 제가 이제 뇌리에 박히는 거는 일단 시세조사 리포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태 배웠던 지식들을 어떻게 한 번에 이제 그 쏟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 있잖아요, 그죠? 네. 또 스파레주 한 달 이내에 또 성과물을 내야 되고 하는데.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호랑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시세조사 리포트라는 것을 작성하면서 나도 모르게 제가 좀 성장해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질문 포인트가 있을 때 그 질문 포인트를 갖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또 다시 한 번 더 추정해보고, 또 검색해보고, 네.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스스로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한 단계 도약했구나. 이런 점을 좀 느꼈습니다, 이렇게. 예. 네. 하여튼 뭐 교육이, 오늘 교육도, 지난번 교육도 그렇지만, 좀 뭐랄까, 좀 색다르고, 손에 잡히고, 예. 뭔가 자신감을 좀 얻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신감 있잖아요. 맞아. 자신감 빼면은 시체이시면서. 아, 저는 그 도기한 선생님 그 피드백이 진짜 대단하시다. 괜찮았어요, 오늘 수업이? 대단하셔요. 아까 대표님 지금 짐 빠졌다고 지금 떨어지셨어. 아, 그러시면 하세요. 이해가 돼요. 계속 짐 빠지게 하세요. 그 진을 우리는 또 다 엑기스를 먹고 우리는 또 진짜 제가 쓴 보고서 아니고 옆 팀이 한 거지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와, 어제 그랬다니까요. 그 옆에 분이 우리 팀원이 이제 한 건데 아이고 내가 한 건 줄 착각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아닌 한 거 아니네. 나중에 정신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좀 혼연일체가 돼버렸나. 아니면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까지 이제 보고서를 저는 작성을 안 했지만 옆에서 구경만 했지만 그러면 어제 밤에 새벽 1시까지 보고서 작성한 거 오늘 대표님이 풀어줬군요. 정말 그렇죠. 그 보고서를 그랬지만은 일주일 내내 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나분 팀별로 같이 나눠갖고 네. 위주.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 경쟁하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거. 경쟁 아닌 경쟁 그리고 이제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올라간다는 거. 마치 등산하는 걸까 이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면서 앞에 가고 있고 뒤로 따라가는데 처질 것 같은데 포기할 것 같은데 또 어느새 보면 같이 올라가 있고 신기하네. 그냥 힘 안 들이고 올라간 것 같아요.
같은데요. 선생님 진이 다 빠지니까 좋은 것 같아. 오늘 진을 얼마나 빼드신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7월달 말에 스파네 주 두 번째 주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제가 한 여름 휴가 한 열흘 정도 건너뛰었다가 지금 열흘 동안 지금 시조사를 팀별로 모여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 한 열흘 동안 그 고생하는 거 오늘 좀 보상 받은 것 같아요? 고생 뭐 보상 그상. 아 그 그 이상? 어, 막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 숙제를 받으면서 숙제, 나불나불 그 숙제를 하고서 이게 팀별로 조사 물건을 하라고 하면서 과제를 주셨거든요. 그게. 근데 오늘 지난주에. 그래서 그걸 오늘 저희 팀으로 해갖고 그 물건을 해서 했는데 놓친 부분이 좀 많다는 걸 했고 대표님이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신기가 있으시군, 역시. 신기가 있으시다. 어쩜 저렇게 그 물건을 보고 저 이런 거 하나 보시지도 않았는데 그 전화통 내용을 저렇게 잘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 모르는 내용인데.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똑같아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전 놀랐어요, 속으로 제가. 그런 거 보고, 그러고 이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놓친 부분을 그때그때 하나하나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정말 이 저 이 자리에 앉을 때만 해도 굉장히 불안하고 좀 그렇게 했는데 앉아있길 역시 잘했구나. 계속 꿋꿋하게 마무리를 잘 지어갖고 같은 동기생들끼리 해갖고 힘을 합쳐서 좀 더 성장해가 있을 것 같은 그 아줌마의 대표로 해서 남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신감 있는데? 예. 너무 예, 감사하게 생각해 진짜로. 오늘 이렇게 붙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수업 듣고 이제? 아니 근데 예 그런 거로 인해 갖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하나하나 집어주시는 거 아 우리는 거기까지는 이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딱 꼬집어서 그거를 집어주실 때 정말 그런 걸 뭐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일단에서 좀 더 더 지치실 때까지 또 좀 더 이제 더 글 쓰면은 더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대표님은 궁금한 거는 진짜로 끝까지 가르쳐 주신다.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짜로.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14기가 13기도 지금 다 빼면 자기들은 어떡하냐고. 근데 효수기가 이렇게 길도 쫙쫙 바꿔. 살짝 진건 날이시고 시험한 시험. 14기는 지금 질문으로 지금 다 뺐잖아요, 어제. 아니, 맞아. 그 얘기도 해야 돼. 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줘봐, 지금. 14기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미 우리 수업 전에 도기한 선생님의 진을 다 빼가셨잖아요. 어디에서? 양심이 있지, 뭐. 응? 다 아시겠죠? 어제 하기야, 지금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진행하는 보충학습 8월달 거 진행했잖아요. 8시부터 라이브로. 거기 이제 다이지센터 질문 올린 거. 14기에 그 끼리끼리가 많이 다 모여있나봐. 질문 많은 사람들. 귀엽죠? 1, 2, 3, 4, 뭐, 여섯 번까지, 뭐, 남자들. 거기도 이제 대표님을 딱 보니까, 짐 빼는데 이력을, 아주 장난 아닐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지금 김 회장님은, 네, 어제 우리 그 뭐지 보충학습에서도 같은 곳에 있던 사람이 잘못 배워가지고 계속 엄한 질문을 해서 거기서도 사도에 빠져 있고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동안 본인이 이제 공부해서 이제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죠? 아니면 다음 주면 또 끝나잖아, 내일 하고 다음 주만 이제 3일 남았는데 자 이제 그 동안에 조금 소회를 밝힌다면 느낌이 좀 어떤지. 일단 저도 지금 이게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이 이제 세 번째인데 사실 저도 저번 때까지만 해도 약간은 다른
구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라 그러지 그런 웅덩이 뭐 그런데 예. 13기에 속해 있어도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다른 것 같고 그게 뭔가 이렇게 제대로 자연스럽게 뭔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과제 주시고 팀 조사하면서 조금씩 그 안개가 걷혀? 네, 안개가 걷히고 계속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거 이제 같이 듣고 이제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예, 조금. 그 전에는 진짜 계속 약간 너덜너덜한 느낌이었거든요. 마음이 아프다, 진짜. 예.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예, 좀 많이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자연스러워지기 시작. 하는 거 팔다리가 조금 움직이는 그런 그런 느낌이 뛰어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파레주 이제 6박 7일 딱 7일차 되면은 이제 확 개조가 돼가지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뛰어다닐 때가 온 거예요. 봐봐 한번. 이제 계속 유심히 한번 봐봐요. 여기 김 회장님의 이렇게 발전 상황을 그럼 7일차 되는 날 즐거운 명도까지 배우고 나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이렇게 한번 봐봐. 마루타. 자, 오늘 어땠어요? 희한하게 저번에 왔을 때랑 이번에 왔을 때랑 느낌이 완전히 뭔가가 딱 한 단계가 올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 전부터는 약간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하던 분야도 아니고 뭔가 이제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계속 의문심이 나에게 자꾸 의문심이 들고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많이 되고 하는 것보다 걱정이 많이 되고 했는데 이제 경매는 말이 전부다. 말을 잘하면 잘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저한테는 이제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랬는데 시세 조사하면서 뭐 캐릭터를 잡아서 다양하게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해봐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느 날은 부자도 돼봤다가 어느 날은 정말 가난한 사람 원룸에서 혼자 애 키우는 성냥팔이 소녀도 됐다가 그런 거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재밌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렇게 나부나부 하는 게 되게 재밌구나. 재밌고 적성이 맞구나.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더라고요. 전화 통화하고 해가지고 뭔가를 캐내는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자꾸 이렇게 제 목소리가 좋은지 자꾸 부동산 아저씨들이 계속 전화를 저에게 너무 해줘서 그거를 안 받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요거 이제 시세 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캐릭터를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괜찮고 다음에 이제 수익률표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점점 이게 뭔가가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끼면서 요번 주에 딱 봤을 때 자신감이 많이 붙더라고요. 더 할 수 있겠다. 이번에 한 단계, 다음엔 두 계단 한번 올라가보자. 그냥 마음만으로도 그런 딱 변화가 생기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아마 내일이 또 기대되는 하루를 보내겠죠. 네. 기대가 돼? 이 고생길이? 고생 같지 않고 되게 이렇게 도전 의식도 생기고 되게 오히려 더 이렇게 신이 나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뭐 새로운 거를 하면서도 뭐 시험 공부를 하는 중에도 내가 운전면허 이후에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처음이었는데 근데 또 재밌더라고요. 시험 공부하면서 이 쫄깃해지는 심장을 느끼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들 느낄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기수도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맨날 죽는 소리 해가지고. 구박이란 구박을 다 당했던 지난번 만났을 때 확 달라졌었는데 자 오늘은 또 어때? 자 우리 하이디님. 네. 저는 협회장님 강의를 들을 때 인문학적 소양을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역시 태계 선생님의
인문학적 소양을 항상 탁 밑에 깔고. 자기 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한 거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경매는 도다. 오늘 빵 터졌고요. 근데 협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철학적인 부분까지 다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 그 스승과 같은 마음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경매 사이트하고는 정말 차별화가 되고 제 가슴이 그런 게 더 꽂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스승님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또 경매는 돈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오늘은 시세 이제 조사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사실 크게 한 거는 없어요. 없는데 그 우리 팀이나 다른 팀이 하는 것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또 많이 배운 하루가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다음에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야겠구나. 그런 정말 알뜰한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오늘 하루 종일이었습니다. 말도 잘해. 조근조근 할 얘기 차분차분 다 하시는 스타일. 우리 여기 13기 엘리트에 꼽히는 우리 리치 양님. 네, 리치 양입니다. 협회장님이 저희 2주 전에 헤어질 때, 그때 다음에 오면 분명 햇병아리가 아니고 뭔가 완숙된 닭냄새가 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닭냄새야? 네, 다들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4일차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약간 터널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약간 밝은 빛을 보는, 예를 들면 내가 사과가 꽃을 피워서 조그만 열매였다면 약간 사과 형태를 지닌 꽃사과. 네, 이렇게 사과 형태를 짓는 모습이 된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뿌듯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지? 깊이가 더 있고, 내가 이론을 배웠는데 이게 왜 배웠는지 조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기를, 무기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해서 오늘 오전에 시험을 받고,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찔러야지 상대방을 잘 공격할 수 있는지를 오후에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되는데, 솔직히 내일도 너무 기대되고요. 2주 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숙제도 엄청 많고요. 이게 물건 검색 시나리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도 해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 여덟 분도 또 챙겨야 되고, 나름. 그리고 원리 스터디도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빡듯한 거예요. 저도 나름 직장은 없지만 이 주부로서 해야 될 정말 많거든요. 애기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쪼개가지고 살면서, 2주가 진짜 하루같이 지나가고, 한 시간도 안 된 것 같이 지나갔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오니까 제가 당냄새가 난다니까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 경매를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고, 네, 정말 경매 배워볼까?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스파레지 오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고 오시면. 근데 다들 몰려오시면 안 돼요. 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되신 분들만 오시면 아주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확신합니다. 우리도 스타일즈 받을 때는 선별 작업을 해.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스파레즈는 이렇게 같이 공동체잖아요. 그죠? 같은 기수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방향성이 서로가 안 맞으면 이게 힘들어. 그래서 저 사람은 공동체에 같이 공부해가지고 그 다른 팀원한테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은 스파레즈 교육생을 아예 안 받아요. 그냥 빼. 왜? 나머지 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같이 가서 같이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더불어 배워야 되는 게 스파레즈잖아요. 그죠? 더불어 굉장히 많이 배우지 않아요? 그죠? 더불어 배우기 때문에 서로가 나눠야 되는데, 그게 서로 안 되면은 서로가 이제 힘들어지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김 부장님, 여기는 뭐 김 회장, 김 부장 뭐 장난. 안녕하세요. 13기 김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이제 3주차가 돼가니까 아, 왜 지금까지 이 훈련을 이렇게 받아왔는지 이 스파레주의 시스템에 일단 한번 좀 꼼꼼하면 좀 놀랐고요. 그리고 시세 조사 리포트를 이제 제대로 배웠는데 스파레주 오기 전까지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이랑 이렇게 이 정도까지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지 몰랐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협회장님이 이제 필살기와 디테일한 이런 빅데이터를 하나씩 배우면서 유튜브에서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하루 이틀 듣다 보면은 이제 용기 100배 주사가 하루 이틀밖에 안 갔는데 여기에서는 일주일 정도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용기를 느꼈고 얻었고 그리고 방송에서 이번에 동기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실력이 많이 높아지는 이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네. 13기 그 일정 땡겨가지고 그 내가 다 전화했잖아요. 들어올 수 있냐 없냐 했을 때 해외 나가 있어가지고 버릴까 그냥 말까 이랬는데 여기서도 갈까 말까 이러고 서울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빠지면 딴 사람 얼른 넣어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랬는데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어. 자기 이왕 가는 거 가겠다고. 우리 김 부장님 얘기야. 오기 잘했지? 네,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요. 그지. 이 팀원들 만난다는 것도 큰 복이잖아요. 그죠? 아유, 우리 앞에서 우리 부자맘님 조용하게 계시는데 여기 지금 이 앞자리가 지금 메인 자리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앉아 있는 자리.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시험 보면서 막 오랜만에 그 머릿속에서 막 쥐가 많이 났어요. 막, 아니 나름대로 막 외우고 공부하고 이런 거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글자는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자체가 그때 완전히 이렇게 탁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마인드라고 하는 게 그냥 말로 하는 거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실천이 돼서 그게 우리 투자할 때 거기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딱 버벅거리나 싶은 게 그런 데서 좀 아직은 좀 더 연마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기분들이 하시는 거 뭐 답안 작성한 거니 뭐 이렇게 오늘 시세조사 리포트니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아우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학습하는 거의 효과가 이렇게 크구나 이제 오늘 확실히 더 많이 느끼고 이제 뭐 우리 협회장님이야 거의 아까 신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 그냥 논리적인 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논리적인 거 이상의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넘어선 그 다음 단계는 다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요만큼이라도 흉내낼 수 있을까 오늘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 대표님이 그 말씀하세요. 시세조사를 아무리 잘 해도, 근데 모집하는 거는 잘 하는데, 이 또 분석 능력이 딸리면, 또 엄한 대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분석 능력이 가장 핵심이고, 요게 대표님이 가진 무기가 또 요거예요. 분석 능력. 요게는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스파즈에서만 조금 풀고, 아예 안 풀어요. 소금쟁이에서도 대표님한테 분석을 좀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안 돼. 그거는 나의 비법이란 말이야. 다 비법도 많은데 유달리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분석력이에요. 그게 이제 진정한 실력이라고 대표님 말씀하시더라고. 하고 좀 전에 우리 저기 부자맘님이 하셨는데 대표님이 항상 또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부자 마인드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경매가 오래 못 가고 실패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를 다 담아놓은 게 부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항상 깊이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서 진행해야지만 성공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자 마인드가 본인이 참 내가 썼지만 참 잘 쓴 것 같아. 이때는 신기를 받았나 봐라 하실 정도로 그 생각을 하시거든. 아 사실은 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까 바깥에 있을 때 세종에 계신 분이신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루에 양 대표님 방송 듣는 거를 유일한 낙으로 삼고서 공부를 하는 친구예요. 우리 교육생도 아니야. 뭐 지금 5만 원짜리 뭐 결제했는데 안 열렸다고 전화 와가지고 통화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뭐 아직 대표님 방송 들으면서 아직 푹 빠져 산다 하더라고. 그래서 물건도 여러 개 낙찰을 받았대. 물건도 지금 몇 개 받았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내용은 이제 이메일로 내가 넣으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고민이 뭐냐면 방송을 열심히 들어서 여러 개의 낙찰을 받았는데 받긴 받았어. 근데 이게 정확하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자기의 요 생각이 안 심어지는 거야. 기초가. 그러니까 스파이저에서 오게 되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떤 원리,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어떤 이런 게 체계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돈 내고 배우니까 다 오픈을 해주지만 바깥의 방송에서는 대표님이 많은 걸 오픈하지만 이렇게 토막토막 되어 있다 보고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에 5시간씩 듣는데요. 이것만 듣는데 그래서 물건을 낙찰받아 받았는데 그런데 잘하는 건지 이게 괜찮은 건지 헷갈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스파레즈를 코앞에 세종이니까 오세요 이러면서 그래도 이제 그것만 해도 자기한테는 감지덕지니까 아 대표님한테 감사 인사로 떡을 좀 보내야 된다고 이런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떡이 싫을까 봐 못 보내겠다고 아, 다음 주에 갖고 일로 와 스파레즈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참 통화를 했는데 대전 사람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바깥에서 이게 모방이 안 되는 이유가 스파이저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고 하고 또 여기서 계속 보강 보충학습 들어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바깥에서 그냥 방송만 듣고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부산에서도 막 인사 들어오고 막 이래요. 대표님도 우리 유튜브 보면 왜 날로 먹냐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분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막연한 게 정확한 여기 확신이 안 드는 거. 체계적으로 못 봐였기 때문에 그러면 인정이 돼야 그런 거? 예. 인정될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많이 봐요. 그분들만 유튜브 많이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동기들 유튜브 엄청나게 보죠. 우리 저기 우리 만점 만점 언니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다 유튜브. 근데 유튜브에 만족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만족 안 하니까 오는 거죠. 그쵸. 그게 다 있죠. 그게 뭐가 불만족해서 왔어? 아 유튜브를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직접 가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다. 이거는 음성으로만 들어가지고는 내가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유튜브 한 일주일 듣다가 바로 질렀죠.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판단되고 그 여기 오기 전까지 한 두 달 동안에 또 많이 들었지 않겠어요? 아, 나 이거 다 듣고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아, 유튜브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뭔가가 이게 스파르즈에 오니까 있다. 이게 구슬이 깨어지면서 이 줄이 있는 거예요, 줄이. 선생님 말씀이 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 끼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던 강의들이 버려지는 게 아니고 다 끼워지니까 많이 듣고 계신 분들은 다시 오셔가지고 끼는 줄을 배우시면 돼요. 네. 네. 자, 이제 공부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시험 본 거 얘기합시다. 나 사실 있잖아. 아침에 여러분들은 시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어젯밤에 12시 1시 반까지 그거 리포트 작성하느라고 세미나 각자 팀별 하고 그러고 주무시고 또 잠도 안 잤을 거냐 공부하느라고 그지? 그러고 아침부터 10시부터 시험 본다고 했으니까 야 그 이 나이에 돈 내고 와가지고 아까 우리 소금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돈 내고 거액을 내서 와가지고 또 시험은 보고 스트레스는 다 받고 이게 진짜 이러는데 오늘 시험 본 소감.